한겨울 찬 공기가 스미는 시골 산자락. 이야, 오늘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니구만 이거.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는 추위에도 약초꾼의 발길은 절로 산으로 향한다. 아이고, 날씨가 너무 추워.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콧물이 절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어떤 약초를 찾으실 거예요? 아, 그 겨울에는 이게 찾을 만한 약초가 참 애매한데 오늘은 이제 삽주를 한번 찾아보려고 나와봤어요. 삽주는 어떤 약초인가요? 삽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명으로는 그냥 삽주라 그러는데 약명은 창출, 백출이라 그러고 이제 뭐 위장병이라든가 그런데 약으로 쓰는 약초, 뿌리 약초예요. 모든 생물이 은둔하는 계절 때문에 마른 숲에서 약초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약초꾼의 노련함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 예리한 시선으로 숲을 살핀다. 야, 겨울에 잎이 다 말라놓으니까 약초 구분하기가 참 어렵네. 그런데 이거는 까치수염. 까치수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까치수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잎을 달고 있는 얘는 감태나무 또 얘는 개암나무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잎이 잘 떨어지는 나무인데도 아직 잎이 달려있네. 토복령도 있고 여기에 산부추가 있었구나. 이게 산부추 씨방인데 지금 씨가 새까맣게 지금 들어앉아 있어요. 이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또 번식을 할 건데 이 산부추는 이제 우리가 채소로 먹는 부추하고 똑같은 맛이나 향이 나요. 그러니까 산에서 살고 있다고 이제 산부추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성질이 따뜻한 약초라서 약초이자 나물이라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바스락대는 숲을 사이로 친숙한 열매 하나를 발견했다. 아, 여기 아주 이쁘게 열매를 맺고 있네. 감독님,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전에 같이 촬영했었는데 만개. 맞아요. 만개 열매. 맞죠? 그 뿌리는 토복령이라 그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약으로도 쓰고 요 열매를 갖다가 요 가지채 꺾어가지고 말려서 꽃꽂이 재료로도 이용하고 아주 다용도로 이용하는 그런 약초이죠.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그 말라 죽은 걸 보고도 아세요? 네?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얘들 생긴 모습을 유심히 봐놨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도 그 특징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다시 오늘의 약초 삽주를 찾아 나선 길. 아, 드디어 찾던 약초가 보이네.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이게 삽주 씨방입니다. 이 씨방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관처럼 생겨가지고 참 보기가 좋아요. 예쁘고. 한겨울에도 고고한 자태로 마른 꽃 모양을 유지하는 삽주.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풀로 양지바른 산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채취 시기는 늦가을부터 봄 새싹이 올라오기 전까지. 질긴 잔뿌리를 제거하고 굵은 덩이 뿌리를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한다. 자, 요게 이제 삽주 뿌리. 창출, 백출이라고 하는 삽주 뿌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백출이나 창출이
한 식물의 뿌리인데 그 약초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창출은 이제 땀을 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백출은 땀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위장병이 심한 사람들은 백출을 먹어야 되고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창출을 먹어야 효과를 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향군 작용. 과거엔 이삿날 삽주뿌리를 태워 습기와 곰팡이를 없애고 해로운 벌레를 쫓았다고도 전해진다. 그만큼 민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약초. 이제 삽주를 말려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그 가루를 이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또 이제 환을 빚어놓고 먹거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옛날에는 배고플 때 그렇게 먹으면은 배도 안 고프고 해가지고 구황식물로 이용을 했던, 그리고 이제 봄철에 새로 올라오는 싹은 뜯어가지고 데쳐서 무쳐 먹거나 또 돼지고기 같은 거 잘게 썰어 이어서 국을 끓여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했던 풀이고. 약초꾼이 선보일 오늘의 요리는 삽주풀이 수제비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흙을 헹군 뒤 잔뿌리를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정. 그렇게 손질된 삽주뿌리는 진한 흑갈색의 울퉁불퉁한 형태를 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큰 부작용이나 독성은 없지만 법제를 거쳐 복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이렇게 잘게 펜으로 자른 삽주를 쌀뜨물에 2-3일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토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걸 이제 약으로 뭐 해 먹는다든가 또는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면은 오래 먹으면 변비가 생겨요. 그 이제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쌀뜨물에다가 담가서 한 2-3일 정도 우려내고 건져서 이제 말려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약으로 쓰든지 음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삽주뿌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작용을 돕는 역할이 있어 밀가루 요리에 활용하면 보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삽주뿌리를 우려낸 물과 삽주뿌리 가루를 섞어 만든 수제비 반죽.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밀대로 얇게 늘려준 뒤 적당한 크기로 뜯어 시원한 육수에 팔팔 끓여내면 완성이다.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을 내는 삽주뿌리 수제비. 따뜻한 한 그릇에 추위가 녹는다.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삽주만 먹고 산 사람이 나이가 300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뭐 얼굴에 주름살도 없고 또 어린애기 피부처럼 붉으스름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는 동안에 돌을 깨우쳐갖고 뭐 비바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전해오고 그 이후로 이 삽주뿌리를 구황식물로 많이들 이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천연 소화제로 불리며 예부터 다양하게 쓰여온 삽주.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겨울약초다. 야, 강이 참 평화롭습니다. 야,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네요.
오늘은 애국가에 나오는 가사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애국가 2절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나무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예부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 그래서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철갑을 두른 듯 굳세고 푸른 소나무가 사시사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하동 섬진 강변에 자리한 송림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하동포구 80리라지요. 노량나루와 화개나루를 잇는 뱃길 따라 섬진강 유유히 굽어 반깁니다. 그리고 강바람에 몸을 싣고 불어오는 은은한 솔향기. 바로 하동 송림인데요. 오늘 하루 이 송림의 매력을 확실히 알려주겠다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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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예.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예. 하동문화원의 원장으로 있는 강태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뒤에 있는 이곳은 이제 하동 송림이죠.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송림입니다. 예, 예. 백산 청송이라고. 예, 보니까 예. 굉장히 크고 예. 풍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 이 숲이 자연님이 아니고 인공님이라고요? 그 당시에 1745년에 예. 전청상 도부사가 이제 부임을 해옵니다. 예. 그때 섬진강 모래바람에 시달리는 부민들이 고초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진강변에 1500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 그동안에 이거는 인공적으로 뭐 이렇게 자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예. 그런 소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예. 그러면 이게 1500 그루라면 예. 이 여기만 아니라 이제 강변을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소나무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집중적으로 있지만은도 예, 예. 그 시대를 거슬려 올려가 보면은 예. 강평리 일원이 예. 전부 다 소나무 집단 단지였다라고 기록에 되어 있죠. 함양 상림의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그 상림숲 예, 상림숲처럼 예. 이렇게 애민 정신의 상징 같은. 그렇죠. 애민의 정신이죠. 아 예. 예. 이름하여 백사청송. 하얀 백사장을 따라 2km 남짓 푸른 소나무가 쭉 뻗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평화로운 풍경을 선사하는 솔숲길인데요. 본격적으로 그 상쾌한 분석을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방풍림으로 예. 뭐 잎이 넓은 뭐 이렇게 화렵수나 이런 예. 나무도 심었을 수가 있는데 예. 왜 하필 이렇게 소나무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당연해서 화렵수는 예. 낙엽이 져버리니까 예, 예, 예.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아. 이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예, 예. 특히 이제 이 소나무가 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고 예. 이게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무장의 이게 수명도 보니까 벌써 영조 때니까 약 한 30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예. 특히 육송 중에 이제 적송. 네. 이게 여기 적송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우리나라 그 궁궐에서 그 대거리 어떤 기둥 예, 예. 색깔에 예. 예,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예. 또 우리 뭐 이 민간인에서도 목재 건축을 지을 때 가장 목재로서 선호받는 게 1순위가 네. 이 나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안에 이게 그러니까 송진이 내표돼 가지고 썩지를 않지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조선 시대의 선비들의 절개에 예. 그 꿋꿋함을 예. 엿볼 수가 있고 예. 예, 그리고 우리 하렵수는 예. 다 이파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바람을 맞는 면적이 적지만은도 예. 이 소나무는
사시사철 풀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그 면적이 많아지죠. 아~ 그래서 이 소나무는 우리 조선시대 때 예. 선비라 그러면은 예. 이 절개를 떠다는 이 예. 나무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예, 예, 예. 다 이 소나무를 선호하고 예. 우리가 좋아한다. 예. 라고 보면 되죠. 사계절 내도록 이름 모를 새들과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곳. 솔숲 한가운데 자리한 아늑한 정자 역시 쉬어가라며 손짓합니다. 이 정자가 지금 예. 하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여기가 원래 그 정자가 아니라 다른 역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하상정 건축은 예. 그러니까 1920년도에 예. 하동의 유림 7분이 예, 예. 7분이 풍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건축을 했어요. 아. 그 왜 이 하상정이라 했는가? 예. 하자는 우리가 물하자입니다. 예, 예. 물하자고 그다음 위상자. 예. 물 위에 지은 정자다. 아.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궁도장이 다시 이제 이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궁도 옛날의 궁도장은 지금 우리 하동의 문화 측면에서 뭐 김경 미술 그림 그리기 대회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에 섬진강 문화 채첩 축제 때 이 공간 속에서 작은 음악회도 열고 총 여기서 우리 하동의 문화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 하동 송림이 하동 국민들의 안식처이자 그렇죠. 이제 관광지로도 꽤 유명한데요. 예. 예전에는 예. 과거에는 예. 이 송림이 하동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그때 섬진 강변 따라 상두치장 예. 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아, 장이 그렇죠. 아. 소나무가 이제 심의적이 그 이전에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내 학교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소풍을 오는 곳이 바로 이 송림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뭐 60년도에 여기 와서 예. 우리의 어떤 지금 놀이 공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예. 송림에 와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독특한 형상의 소나무들이. 아, 날씨 들리고 참 예, 좋죠. 예. 근데 예. 여기 보니까 군데군데. 예. 쓰러진 나무들을 그냥 뒀어요. 예, 예. 전 개인적으로 이게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나무는 예. 2020년도 태풍 때 이게 쓰러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예. 그래서 다시 이걸 어떤 예술품으로 재탄생되어서 예. 우리가 하나 이 공간을 예술을 공간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 예. 예. 자연스러움이 예술적이야. 예, 아주 뭐 그대로 있는 예술품이죠. 예, 예. 예. 거기다가 푸른 기상을 상징하는 뾰족한 솔잎 그리고 장군의 갑옷을 연상케 한다는 노송의 수피가 찬겨울 바람에도 한결같은 멋을 뽐냅니다. 제가 이 송림을 걸으면서 느낀 게 예. 소나무가 굉장히 생긴 모양들이 자유로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땅에 예. 단단하게 뿌리를 박고 있고 예. 그리고 푸르고 예.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예. 이게 소나무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송림에 예. 독특한 이력을 가진 예. 예, 나무 네구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하동의 송림의 특징이 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란 게 특징이고 예. 또 이 안에 보면은 예. 마지나무가 마지나무. 그러니까 이게 송림 오는설을 맞이하는 마지나무가 있고 예. 또 이렇게 보면 원앙송.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어서 예. 서로 어떤 포옹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앙송 내지는 부부송으로 명칭이 이름되어 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곳에 가면 고운매 나무라고 있는데요. 예. 그 소나무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예. 하나의 그 여신의 어떤 조각상을 볼 수 있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몸매가 곱다고 해서 예, 고운매 나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또 하나 못난이는 유독 이 안에 조그마한 나무가 가장 못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 가지 나무의 이름을 우리가 명칭으로 붙였습니다.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등지고 말없이 흐르는 섬진강과 발 아래 폭삭한 솔잎이 맞닿으니 하동포구 백사청송의 지인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저는 섬진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아련하고 네.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어머니 품속 같은 느낌이 네. 들기도 하고 뭐 실제 볼 때도 그렇고요. 이 섬진강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섬진강에 오면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서 지혜와 이치를 얻는 강이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강을 찾죠. 이 섬진강이 아까 보면 우리가 대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모래사자입니다. 전국에서 자연 그대로 모래가 이렇게 은빛 모래가 있는 곳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섬진강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얘기가 엄마야 누나야 강병살야 별에는 네. 반짝이는 금모래빛 네. 바로 그 동료의 어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예, 예. 뭐 이 섬진강이 한국의 아름다운 화천 백선에 선정되는 그런 또 결과도 나왔죠. 고려 우왕 1385년도에 왜구가 이 섬진강을 거슬러 올려 계속적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수만 마리의 두꺼비가 울부짖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굉장히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그냥 도망해 버렸다.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두꺼비 섬자와 그러니까 두꺼비가 진을 쳤다. 나루진을 합쳐서 섬진강으로 불려져서 지금까지 오는 섬진강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송림공원 끝자락에는 섬진강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은 섬진철교가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는데요. 야, 이 강을 예, 예. 가로로 보다가 예. 위에 올라와서 세로로 예, 보니까 예, 예. 느낌이 완전 달라요. 예. 아, 풍경이 완전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철교가 예. 하동하고 광양, 그러니까 예.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이어주는 섬진철교죠, 섬진철교. 그렇죠, 예, 예. 섬진철교죠. 몇 년 전에 섬진철교가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하모니로 바뀌었죠.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이 철길이 예. 여기가 지금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예예. 이쪽이 전라남도 관양시고 예예. 이쪽이 하동군입니다. 예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모니로 이름을 지은 거는 영남과 호남, 강양과 하동이 이 철길에서 문화가 합류돼서 하나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모니라는 게 그 바로 그런 예, 뜻입니다. 예, 잘 어울린다.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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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 하모니 철교가 예. 여기서부터 2003km가 예, 예. 우리가 그 시인의 길, 예. 또 여기에 조형물. 예. 그래서 하동을 찾는 사람이 그 시대의 역사의 풍경과 그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로 다시 탈바꿈했다.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아, 야. 네. 1968년에 개통하여 2016년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반세기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섬진철교. 지금은 알프스 하모니 철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하동과 광양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님하고 여기 하모니 철교를 찾아오실 분이 앞으로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섬진강과 하동은 예. 백사 청송 섬진강 물길이 한데 어울려서 예.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을 가진 곳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하동에 송림을 찾을 때나 이 하모니를 철교를 찾을 때 정말 우리가 요새 뭐 코로나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준칙을 잘 지키시고 예. 여기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 수치를 그대로 지키면 아무리 사람이 와도 서로 어떤 거리두기만 하면은 이 환경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송림공원이 아닌가. 네. 야, 정말 오늘 이 섬진강의 아름다운 물결 그리고 하얀 모래 그리고 이 송림의 소나무의 기운을 흠뻑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예, 좋은 그렇죠. 하루였습니다. 고독한 겨울이지만 하동포구 백사청송은 다릅니다. 푸르고 청명한 풍경으로 쓸쓸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숲. 섬진강 물길 품은 송림이었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네. 네. 아침에 공양을 하면 차를 한 잔씩 하거든요. 아니 오늘 새로운 분들 오셨으니까 자기 소개라든지 인사 한 분씩 해주시면은 아,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다섯 시부터 하세요. 아 저? 저는 청년분들 말한 건데. 아 저는 MBC 경남 아나운서 신입 아나운서 이다슬이라고 하고요. 스님 밑에서 요새 요리를 배우며 열심히 제자로 활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근식입니다. 네. 네. 머리 색깔은 최근에 끝난 공연이 네. 역할이 이제 요크셔 테리어 역할이어가지고 아 정말요? 강아지 연기를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탈색을 두 번을 하고 나서 아. 또 언제 또 탈색 해보나 해서 회색으로 한번 입혀봤습니다. 저는 오늘 네. 오기 전 이제 주몽역이라고 설명을 들어서 주몽 이신데 머리색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공연 때는 검은색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랑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함이 본명이신 네, 건가요? 본명이고 성이 김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떤 뜻이에요? 밝을 랑자에 사랑스러울 연자인데 아. 달이 들어가서 달빛이라고 사랑스러운 달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달을 좋아해요. 묻지 마요. 불교에서는 이제 달을 보살에 비유해요. 월광 보살. 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에게 조력자로서 인간을 도와주고 생명체를 돌봐주는 게 보살이잖아요. 월광보살 하면 되겠다. 월광보살 아니면 사랑스러운 네, 사이. 특별한 이름이어서 되게 꽂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다 네,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배우 정기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여기 계셨잖아요. 네. 근데 좀 멀어졌죠. 좀 저기로 바꾸셨는데 조금 얼굴 아, 더 사실 이렇게 말을 제가 잘 못하는데 예, 다슬 씨 옆에 있으니까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야. 부담스러워 사실 그래서 도망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거예요? 나연 배우님께서 아 저요? 예. 월광보살 나연님께서 사랑스러운 저희가 상궁유사라는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저는 초연부터 재연까지 했는데요. 초연 때 이제 스님을 먼저 뵙고 또 이 친구도 이제 이 친구 네. 재연 때 네, 근데 스님이 초연 때도 재연 때도 저 옆에서 엄청 응원해주시고 불교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이런 스님에 대한 말씀들로 적은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나 궁금한 얘기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얘기해주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어요. 아 정말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뭐 몸이 안 좋다면 막 배즙을 어디서 사서 아, 주시고 공연장에서도 어디선가 막 계속 뭐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첫 그 초연 공연 때 제가 윗병이 난 거예요. 탈이 난 거예요. 근데 스님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다는데 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분장실에서 막 이러고 했었거든요. 그 스님이 그때 일단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처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약밤에 입에 넣고서 오물오물 심어가지고 그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면 소화가 된다는데 진짜 너무 잘 효과가 좀 있는 약재나라든지 네. 뭐 밤 뭐 네. 이런 것들 다 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제 유경련이나 장염이 걸리면 밤은 죽으로 끓여서 그런 환자들이 먹어도 그 속을 편안하게 해줘. 이렇게 달래주지. 그러면서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상비약처럼 껍질째 있는 밤은 집에 꼭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껍질째 찌거나 굽거나 해서 흰 죽을 끓이다가 그 개를 부숴서 이렇게 넣어서 끓이면 위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요. 장도 그렇고. 올라갈 때 밤 사가게 했습니다. 배우들은 그 대학로에서 공연을 많이 하니까 대학로 보면 네. 군밤 장사들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군밤을 저는 그래요. 군밤 보이면 애들한테 돈에 끼지 말고 군밤은 사 먹어라. 순간의 장상 영원한 이상 그 꿈을 향해 다가가는 한 사람. 와. 나. 야. 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에서는
밥 먹는 거를 공양이란 말을 써요. 그 소리는 평등심을 말하거든. 같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 먹는 걸 공양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침 식 공양 후에 이제 차 한 잔 이렇게 하고 점심 공양 후에도 차 한 잔 하고. 그래서 차를 상당히 즐기는 편이지. 잔을 이렇게 자기 왼손바닥에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에다 이렇게 얹고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가슴팍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오른손으로 한 모금 입안에 넣어서 입안에다 이렇게 차를 굴려야 돼요. 꿀떡 생기지 마시고 목 넘김을 아주 천천히 그렇게 해서 향을 느끼는 게 우리가 비강이라고 그래서 코로 다 향이 느껴지거든요. 한 세 번 정도 문아서 먹는데 손은 이게 이야기할 때는 오래 할 때는 내려놓아도 되지만 거의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요. 세 잔 정도 먹고 잔을 이제 다 먹고 나서 손을 내리고. 이 중간에 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잔을 지었을 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잔에 대해서 전달되는 열도 있고 촉감도 있고 그냥 이거조차도 느끼는 거지. 대화하면서 계속. 그렇지. 내 손과 찻잔을 만지면서의 그런 교감. 찻잔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 뒤늦게 뭔가를 깨달으셨나요? 흙으로. 흙으로 빚어졌지. 깨닫고 저도 깨달았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제일 친근하고 제일 그렇죠. 가까운. 받을 때도 방법이 있을까요? 받을 잔? 때는 그냥 잔을 놓으면 네.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이건 술은 보통 잔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자기 찻잔을 놓으면 그냥 이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차 마시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정갈하거든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답법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이 차 마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잔을 쥘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마실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약간 소금 살짝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차가 짜게 느껴지지. 네. 아 그러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차를 진하게 펴서 조금씩 줘요. 묽게에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스님 스타일. 내 스타일. 그래서 커피 에스프레소 먹듯이 차도. 오늘 비가 오고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너무 좋은데. 그런데 확실히 배우분들이어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게 다 약간 대사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아지 이름이 리온인가요? 네. 리온. 아까 리온. 그거 설명하시는데 저희가 어제 이제 늦게 와서 네. 좀 늦게 잠들었는데 저희가 차에 이렇게 뭐 다녀오고 밖에 나왔을 때 리온이가 굉장히 짖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당황해서 리온! 리온! 이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네, 저걸 듣고 네. 제가 저는 옆에서 대사 치는 거 저것이 강구의 음성입니다. 저것이 우리 한웅의 음성. 밥을 시킬 때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이모님, 사장님 이렇게 하는데 못 들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모님 여기 굴국밥 주세요. 안 돼요? 진짜 이렇게 돼요. 네. 변식 씨가 내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음식을 즐기면서 먹더라고. 식사하는 법이 감탄하면서 먹었어. 아니 굉장히 리액션을 하면서 정말 맛있다 이러면서 맞아. 먹는데 내가 아 저런 사람에게는 정말 밥을 먹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갖게끔. 이모님 서천 음식이 입에 많이 맞으신가 봐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 진짜? 오늘 아침에 청국장은 진짜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청국장 아시죠? 근데 솔직히 숭늉조차도 맛있어요. 숭늉 아시죠? 청국장. 청국장이 맑은 거예요. 처음 봤어요. 원래 막 밥에 비벼 먹거나 짜글짜글하고 좀 냄새 너무 강력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된장국을 끓이셨나? 이렇게 멀리서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청국장인 거예요. 딱 떠서. 이렇게 마시듯이 네. 먹었는데 안 짜요. 그리고 또 속이 너무 편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위가 예민한 성격이라 위가 맛있었어. 굉장히 탈이 이렇게 이런 시간에 사실 밥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먹었는데 속이 엄청 편해요. 네. 템플스테이 중에 아직 우리 다슬 씨를 콩 옮기는 걸 젓가락질을 이제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배우님들도 이렇게 같이. 왜냐면 이 삶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잖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더군다나 요즘에 코빈 그 19, 이 세월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배우들이. 왜냐면 무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연습만 하고 이렇게 거의 계속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초조함, 불안함, 사람이 끊임없이 침착하고 멘탈이 오지 않는 상황이 그걸 지켜가기가 어렵거든. 맞아요. 단련이 필요해요. 무념,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서 그저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거. 그게 아주 단순한 것이 좋거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오면 콩 옮기는 걸 시켜요. 어, 생각보다 너무 작다. 너무 작은데요, 콩이. 선생님, 이거는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렇게 내가 쉬운 걸 시킬까? 이러면서. 강남콩이 약간 이런 콩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지능이 콩. 오! 나 미리 연습하기 없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좀 해보자. 아니, 해봐. 아, 네, 네, 해봐. 진짜. 오. 자, 여러분, 눈을 말할게요. 네. 제가 숫자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숫자만큼 콩을 옮기는 거예요. 힘을 주면 안 돼. 이 젓가락이 힘 조절이 잘 가야 잘 집어요. 딱 집어서 딱 옮기고 이렇게 마치 집게처럼. 놓치는 콩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새콩 잡는 게 나아. 역시 우리 답지 아직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 기정이 너무 잘한다. 자, 멈추세요. 이거는 그 먼저 한 사람이 딱 했을 때 멈춰야 되는 거야. 어. 알겠어? 우리 두 친구 벌이 벌을 줘야지 안 되겠다. 몇 개 하셨어요? 어? 저 무려 네 개 했습니다. 와, 잘하시네, 다들. 자, 보십시오. 시작. 세 개.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 조급하면 더 안 돼. 콩 굴러간다. 콩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멈추세요. 오. 자, 13개 맞습니까? 분식이 몇 개? 이번에는 무려 11개를. 오. 아, 그래서 11개. 그다음에 9개. 9개.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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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금방 아까 손으로 약간 아니요. 기종이 압도적인데? 기종이가 계속해. 아, 그래요? 두 번째. 네. 너무 재밌는데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나 찾은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뭘 준비하라고 특기 이런 거 있으면 콩기기. 예, 네, 이거 아, 준비해달라고 해서. 재밌죠? 네. 생각보다 괜찮죠? 너무 재밌죠. 집에서 본인이 이런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시면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잘 침착하게 되는 자기 마음을 심지를 딱 뚜렷하게 하는 게 네, 의외로 스님. 돼요. 우리 스님께서 아, 한번. 아, 그래요? 예. 너무 재밌다, 이거. 집에 좀 해야겠어. 한 거야? 야, 너무 인정사정했다. 스님,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잘하지. 이렇게 당색하시면서 얘기하신다고요? 요리는 잘한다. 왜냐면 다 자취 경험이잖아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취 생활 9년이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뭔가 기대가. 그래서 오늘 네. 이 배우 세 분에게 요리 미션을 주려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이 친구 셋이서 떡볶이를 만들어 보라고.